안녕하세요. 장마철 잡초하고 전쟁하다가 제라늄 하우스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낮춰서 보면 장마전에 통풍대라고 하엽 정리하고 꽃대 땄는데 또 하엽이 많이 생겼어요. 하우스는 습도가 높아서 장마철에 하엽 정리하면 제라늄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할 때까지 가만히 두는 거예요. 첫 끝에 사이사이에 잡초가 엄청나죠. 뽑고 돌아서면 처음 뽑았는 곳은 또 우거져요. 여기는 어젯밤에도 잡초 뽑았던 자리, 이쪽은 앞으로 뽑을 자리, 털별꽃 아제비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뚝에도 꽃밭 하겠다고 여러 가지 꽃 심었는데, 하늘바라기도 피고, 비누풀도 피고, 여기는 뚝에서 뚝에 잡초 뽑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데이릴리 요런 모습, 이렇게 피는 데이릴리. 그리고 이것은 노란색 데이릴리도 얼굴이 여러 가지죠. 이것은 겹원추리, 키가 커서 복숭아 나무까지 폈어요. 겹원추리, 데이릴리. 데이릴리도 예뻐서 가꾸는데 저절로 잘 자라고 번식도 잘하고 꽃도 곱게 펴요. 아이고, 미끄러. 참 예쁘죠? 이렇게 피지 못한 거, 장애물 때문에 피지 못한 건딱 떼주면 이렇게 천천히 펴요. 수국도 예전에 많이 심었는데 당연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라늄 하우스 속은 지금 현재 무름은 없고 키가 더 자라서 삽목도 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될 정도로 정글이 되었어요. 아부틸론도 예목대로 가꿨는데 더 많이 자라서 꽃이 주렁주렁 폈죠. 얼른 장마가 끝나고 건조한 날이 와서 제라늄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장마에 제라늄 모두 무사하길 바랄게요.